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접지도체와 보호도체를 통한 전선의 단면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 시스템의 일단 구성은 우리가 이제 앞에 접지공사에서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개통접지와 보호접지, 그리고 피래 시스템의 접지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설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할 때뭐 단독 접지다, 공통 접지다, 통합 접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좀 앞에서 제가 접지 공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가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가 어떻게 돼서 나타나는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는 우리 KC 규정에 이제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KC 규정으로 바뀌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용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접지선이다 아니면 뭐 1종이다 2종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는 접지도체다, 보호도체다, 개통의 도전성이다 뭐 요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좀 한번 좀 보시면, 자, 일단 지금 여기는 대지에 이제 접지를 하는 이제 모양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요 사각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B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호가. 그럼 B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주 접지 단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요거 사진을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단 대지에다가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접지 단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선이 이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여기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접지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부터는 접지도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지도체는 다시 뭐 구리냐, 철이냐, 뭐 알루미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고 10번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2번에 보시면 보호 등전이용 본진이용 도체.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기타 기기, 뭐 정보통신이나 피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CCTV라든가 건물 옥상에 있는 우선 낙뢰로부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피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한번 이제 올라가시면 여기 지금 2번에 갖고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요놈 있죠? 요 놈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력이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선, 개통, 요 개통 외에 전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개통 외 도전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P하고 C가 개통 외 도전부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수도관이나 가스관,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철골이나 뭐 요런 것들, 금속류들,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 M이라고 있는데, 요 M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발전기라든가 전동기라든가 금속체 외함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노출 도전부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노출 도전부. 그리고 요게 접지단자와 연결되어 있는 요 선을 우리는 PE, 프로텍터설에서 보호도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접지단자, 주 접지단자라고 하는데 주가 붙었어요. 그럼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 접지단자와 요거를 접지도체.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2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요렇게 요거 보호 등전이 본진용 도체. 자, 그 다음에 요 M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노출 도전부, 그리고 연결되는 거 요거 PE 보호 도체라고 한다. 요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가는 것 중에 아까 여기를 피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여기가 지금 주 접지 단자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에 접지도체가 이제 땅에 이제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피리 시스템. 피리 시스템이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따로 이제 한 거니까 앞에 방식 강호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요게 이제 주 접지 단자 대지 이제 그 건물 올리기 전에 밑에 기본 작업을 좀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주 접지 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개통의 도전부, 우리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요렇게 이제 본딩을 하는 사진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접지도체라든가 보호도체라든가 개통의 도전부에서 우리 접지선 굵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접지도체 단면적 선정이라고 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별을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에 흐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땅 쪽으로 이제 안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지도체가 피레 시스템에 접속이 되는 경우, 피레 시스템하고 접속이 됐다라는 얘기는, 자,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얘기죠.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장 시 고장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 우리가 뭐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는 이해가 이렇게 나오죠. 이동용 기기기구,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동하여 사용하는 기기구 외함에 접지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접지도체입니다. 접지도체, 명심하세요. 접지도체. 자, 먼저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에 흐르지 않을 때에는 구리는 6스퀘어, 철제는 50스퀘어로 한다. 그런데 접지도체가 피레 시스템과 접속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구리는 16스퀘어, 철은 50스퀘어로 한다. 많이 헷갈리겠죠? 여기는 6인데 여기는 16이야. 철은 똑같이 뭐 50인데. 그래서 요거 구별 잘 해주셔야 되고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고장 시 고장 전류가 안전하게 접지도체에 통한다, 흐른다 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흐르지 않을 경우였고 요번에는 흐를 경우입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6스퀘어, 어지간하면 접지도체는 6스퀘어 찍으면 돼요. 자, 그런데 중성점 접지용 접지용 도체는 16스퀘어란다. 중성점 접지, 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6스퀘어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7kg 이하, 사용전압이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연설로, 단 뭐예요?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6스퀘어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7kg 이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압과 고압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여기는 차단 장치 시설이 2초 안에 동작하면 빠르게 동작하니까 6스퀘어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가 아니면 중성점 접지용 도체는 16스퀘어로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이동용 사용하는 기기기구, 뭐 요런 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보호도체 갑니다. 보호도체는 노출도전부에서 접지단자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는 보호도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보통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각 층마다 보면 분전반이라고 하는 두꺼비 집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쭉 선을 갖다가 빼서 가는 거를 보호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도전부는 요거 M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요 놈이죠. 그래서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보호도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요포입니다. 표에 의한 최소 단면적. 자, 먼저 선도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은 노출도전부에서 선, 우리 개통으로 연결되는 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선도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라고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선도체의 단면적은 16스퀘어 아래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요 S가 10이에요. S가 10. 그럼 16 아래죠. 그러면 우리는 S, 그냥 10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16에서 35 사이의 선도체의 경우는 16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여기가 25예요. S가 25면 우리는 16스퀘어로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35스퀘어를 넘어가게 되면 S는 그 두, 반값으로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얘가 60이에요. 60. 그러면 35보다 넘죠? 그러면 30으로 하겠다. 요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보호도체, 그 중에서 선도체의 단면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계산식에 의한 최소단면적인데 요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크기인지 식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하나만 일단 수록을 한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다음 장에, 이제 다음 페이지 쪽에 보면은 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요,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 이 식을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차단 시간의 5초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고, 얘가 문제에서 주어져서 이 식 찾아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실기 쪽에서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I가 뭔지, T가 뭔지, K가 뭔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 식을 하나 좀 외워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 K값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요 표는 필기에서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기 쪽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뭐 외워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접속이 되지 않을 때,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기계적 손상에 대해서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리는 2.5, 알루미늄 16, 구리 4, 그 다음에 16. 여기는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보호가 안 되니까 조금 더 굵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보강하는 경우인데, 자, 요거 이제 숫자 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호도체에 10mA, 몇 mA요? 10mA. 우리 절연 내력 시험에 보면은 왜 그런 얘기 있었죠? 앞에서 절연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mA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또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건 10mA니까. 그래서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고, 보호도체의 10m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보강해야 된다. 전류값이 이제 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시설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구리가 10, 알루미늄 16, 그 다음에 별도의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으면 10스퀘어, 16스퀘어. 웬만해서는 10mA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리는 10, 알루미늄 16,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호도체와 개통도체 겸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펜선인데, 요건 뭐 TT, ITTN 요런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 앞에 하고 숫자가 같죠. 외우기는 아마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보호 등전이 본딩용 굵기. 자, 보호 등전이용 요거죠. 그러면 여기 개통의 도전부라고 되어 있는 요 놈에서 연결되는 거를 우리는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불러요. 자, 단어 외워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요거 주 접지 단자, 접지 도체, 노출 도전부, 그 다음에 여기를 PE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PE. 그 다음에 여기 통신, 뭐 CCTV라든가 피뢰 시스템이라든가 연결되는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와 연결되는 요거를 보호 등전이 본딩. 개통의 도전부하고 연결되는 거 보호 등전이 본딩.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할 때 등전이 본딩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래서 구리 6스퀘어, 알루미늄 16, 강철 5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 접지 단자와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는 25, 그 다음에 다른 재질 할 때는 뭐 초과할 필요는 없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단면적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될 때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주 접지 단자와 접속을 할 때 본딩 도체. 저도 아직 여기 이름이 좀 입에 잘 안 익어서, 구리일 때 25다. 요렇게 이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호, 보호, 등전이 굵기 가지고 얘기할 때 이때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2.5, 2.5, 2.5 개통의 도전부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2.5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뭐 뒤에서 이제 2장에서 배우겠지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위로 2m, 뭐 아래로 15cm, 그 다음에 접지 공사할 때도 아래로 뭐 땅이 어는 점이 50cm이기 때문에 50%를 가산해서 50cm, 위로 2m. 이 2m가 성인 남성의 키, 평균 키에서 손을 뻗었을 때 높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얘는 이거예요. 성인 남성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양쪽으로 손을 벌렸을 때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벌렸었을 때 그 거리를 안전거리를 2.5m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크게 뭐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것 같고요. 2.5m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접지 도체일 때 요거 단면적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피리 시스템 접속을 할 때, 그 다음에 고장 전류가 안전하게 이제 흐를 때 요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는 표에 의한 것과 계산식에 의한 게 있는데 선도체에 대한 이 크기의 값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보호도체 최소단면적, 그 다음에 계산식에 의해서 할 때는 차단 시간의 5초 이하일 때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자, 세 번째, 보호 등전이 본능용 굵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호 등전이 본딩의 굵기를 가지고 할 때는 구리일 때 기계적 보호가 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자,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구리로 하였을 때 접지도체는 얼마냐 라고 했는데 구리는 6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때 접지도체, 보호도체, 보호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별을 먼저 해놓고 세부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일 때 6, 그 다음에 철제일 때 5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65번. 접지도체의 피리 시스템이 접지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일 때 몇 스퀘어냐.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피리 시스템이 접속이 됐을 때죠. 자, 피리 시스템이 접속이 됐을 때는 16이었죠, 16.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7번. 자, 우리 이 접지도체 문제가 일단 64번서부터 쭉 이제 어디까지냐면 73번까지인데 중간에 좀 그 제가 안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마지막에 제가 핵심 정리해 갖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옆에다가 놓고 보시면서 풀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보호도체 문제입니다. 앞에는 접지도체, 이번에는 보호도체 PE라고 이제 하죠.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차단 시간은 몇 초 이하 기준이냐라고 했는데 이거 적용할 때는 몇 초였어요? 5초 이하일 때 적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68번. 보호도체와 개통도체를 겸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겸용. 같이 쓴다라는 얘기죠. 이때는 10스퀘어였죠. 10스퀘어. 자, 다음 69번. 자, TNCS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리 개통접지는 이제 다음 5강에서 이제 배우는데 일단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TNCS 방식에서 중선선 겸용 보호도체는 단면적의 구리를 썼을 때 몇 스퀘어로 하느냐라고 했는데 10스퀘어입니다. 10스퀘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70번입니다. 주 접지단자와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입니다. 이번에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의 단면적을 가져야 되고 구리도체일 때는 얼마로 하느냐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구리는요 6 아니면 16이거든요. 그래서 2번 6. 물론 정확하게 외우면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 71번. 다음 중 외부 피리 시스템. 제가 설명해서는 하진 않았는데
피렛 시스템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 피렛 시스템에 대한 거는 수뢰부, 인하도선, 그 다음에 접지극, 요렇게 이제 되는 걸 얘기합니다. 보호 시스템은 접지 시스템의 종류 중 하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접지 도체와 보호 도체 간략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관련된 이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핵심 정리 해놓은 거를 가지고 보시면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문제는 이게 21년도에 규정이 바뀌면서 나온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 있지만 나머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앞으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